기도만 통해서 권력자도 조사받고 축구도 조사받고 하는 것이지 축구는 왜 거부합니까? 죄 잡습니까? 거부하는 겁니다. 맞습니다. 윤석열 대통령이 2년 전 오늘 한 말입니다. 윤석열 대통령의 말대로라면 김건희 특검을 거부할 이유가 없습니다. 김건희 여사가 떳떳하면 조사받으십시오. 특검을 왜 거부합니까? 죄를 지었으니까 거부하는 것 아닙니까? 김건희 특검이 국회를 통과하자마자 윤석열 대통령실은 즉각 거부권 행사를 시사했습니다. 총선용 악법이라서 거부한다고요? 그럼 국민의힘은 대선 기간 특검을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라는 캠페인을 왜 했습니까? 이 판넬에서 보듯이 특검을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라면서요. 이 당시 국민의힘 주장대로라면 특검을 거부하는 윤석열 대통령실이 범인입니까? 맞습니까? 김건희 특검을 거부하는 윤석열 대통령실이 범인 아닙니까? 대선용 악법 타령 한 것이었습니까? 진정한 나라 사랑은 없고 잘못된 아내 사랑만 지극한 윤석열 대통령이 진짜 만약 김건희 특검을 거부한다면 곧 후회하게 될 것입니다.